미국의 유명한 국립공원에 요세미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엘 캐피탄이라고 하는 이름의 바위산이 있습니다. 암벽 등반가라면 누구나 이곳에 꼭 한 번쯤은 오르고 싶은 꿈의 장소입니다. 깎아지른 듯한 최고 난이도의 암벽, 이것을 900m 넘게 등반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아찔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마크 웰먼이라고 하는 분이 등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는 그의 하반신은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 어떻게 그 높은 곳에 등반을 성공했을까? 앞장선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장선 친구. 친구가 먼저 올라갑니다. 로프를 내려줍니다. 그것을 잡고 그가 한 번에 15cm씩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이런 식으로 해서 약 9일 동안 무려 7,000번 이상 그가 잡아당기면서 정상을 결국 정복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기저기로부터 또 이 사람 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다 성취했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자기를 돕고 있고 자신을 지지하고 또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하기에 그런 철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많은 도움을 여기저기서 받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의 가장 큰 도움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서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분이 보혜사시라는 겁니다. 아까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인도를 받아서 엘캐피탄 암벽 등반에 성공한 그분과 같이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을 때에 신앙생활과 인생살이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보여주는 귀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현실화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 1장에서 7장 말씀까지는 복음의 발화점이죠. 복음이 처음으로 터져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후에 8장에서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13장부터 나머지 말씀을 보면 주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핵심 요소는 무엇이냐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용기가 생기고 그들이 예수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2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안디옥 교회에게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따로 선교사로 파송을 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누구시냐? 그것은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론 목회자가 지도자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지요. 그러나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로 받아야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성도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엉뚱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이야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길을 가면서 사명 완수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안디옥 교회를 이끄셨는지를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안디옥 교회, 그 최초의 이방인 교회에는 다섯 명의 선지자와 말씀을 증거하는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바나바도 있고 뭐 마나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시므온과 루기오와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다섯 명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다시 말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의 세미한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1885년 우리나라에 온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분은요 원래 인도 선교를 꿈꾸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그 북쪽에 있는 거대한 중국도 이미 복음이 들어갔고 그 밑에 있는 일본이라고 하는 것도 복음이 들어갔지만 유독 그 중간에 끼어있는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사람들이 멸망의 자식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동료 목사님 중에 자신은 인도에 가야 되니까 누구 없을까? 조선에 선교사로 갈 분이 없을까? 언더우드가 수소문에 찾아보지만 나서질 않아요 사람들이. 아니, 거기 들어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곳에 어디 동양의 끝자락에 있는 그 땅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이 언더우드가 기도를 하는데 마음 깊이 성령의 음성이 그에게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언더우드야, 왜 네가 가려고 생각을 안 하니? 그래서 그가 인도에 대한 마음을 접고 내가 조선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선교부에 자기 보내달라고 신청을 했지만 단칼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선교 지원금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 무슨 선교를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언더우드가 실망이 팍 빼가지고는 그냥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 때에 하필이면 저 뉴욕에 있는 한 교회로부터 청빙을 위한 서류가 왔어요. 당신을 우리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청빙합니다. 인도로 가는 것도 포기를 해버렸죠. 조선에 가는 길은 막혀버렸죠. 내가 그러면 저 뉴욕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야 하나 보다. 그래서 그가 수락하는 편지를 쓰고 우체통에 그 편지를 딱 넣으려고 하는 찰나
또다시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언더우드야, 저 조선 땅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하라고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가 깨끗하게 포기를 합니다. 편지를 찢어버리고 다시 선교부에 갑니다. 묻습니다. 총무님, 전에 제가 조선 선교사로 가려고 하다 제가 거부를 당했는데 무슨 새로운 소식 없습니까? 아, 그러자 그날따라 이 선교부 총무가 만면에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합니다. 아, 왜 없습니까? 제가 당신 알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얼마 전에 어느 사업 크게 하시는 분이 유독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해달라고 거금 6,000불을 위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6,000불은 이거 큰 돈입니다. 큰 돈. 이렇게 해가지고 언더우드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온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보십시오. 오마녀 한국교회가 수많은 그러한 성도와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 대국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 설교 들으면, 아니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데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데 왜 나는 그런 체험을 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됩니까? 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제가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인생을 설계를 해야 합니까?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무엇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인지 그 인도를 간구하면서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이끄심이 우리를 반드시 주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 가운데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그 사람 인도해 주시는 체험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서 성공적인 인생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지만 이게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신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기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11장에서 보았듯이 그 안디옥 교회에 처음으로 부임을 해온 이 바나바,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이 사람이 부임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전도를 하니까 그 안디옥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받아들이며 합류를 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죠. 이게 워낙 막 그냥 조직이 커지니까 자기 힘으로만 감당 못해서 저 다소에서 은둔 생활하고 있던 사울을 발탁을 하고 함께 동역을 하죠. 1년 동안 두 사람이 가르치니까 큰 무리가 더하면서 그들이 신앙 잘 세워져서 주변의 불신자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의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별명을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두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과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제 교단 헌법에 따라서 은퇴를 하실 연령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얼마 앞두고 난리가 났습니다. 신문에 그 교회 기관들과 또 제자 목사님들이 또 하여튼 성도들이 몇 달 동안 광고를 대문짝만하게 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조용기 목사님은 결코 은퇴하시면 안 됩니다.
교단법을 바꿔서라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계속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아니라 은퇴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 기둥 같은 분을 잃는다는 것이 교회에는 큰 위기의식과 염려거리로 다가왔기 때문이지요.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도 가장 뛰어난 두 목회자를 선교사로 파송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3절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여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두 사람 파송하라는 그러한 인도하심 받았어요. 그러나 또 기도하고 또 금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괴롭다는 겁니다. 반신반의하고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자체도 초신자들로 지금 급조돼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막 이제 불붙어가는데 저 기둥 같은 두 사람이 빠져나가버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정말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인가요? 그들은 금식 기도하면서 확신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이지요. 이거 뭐 웃으라고 꾸며낸 건지 아니면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요, 이 남편분이 평소에 아내를 굉장히 구박도 많이 하고 참 남편 노릇을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그런데 운전해 가다가 교통사고가 꽉, 온몸이 마비가 되고 다 부러지고 뭐 거의 다 죽은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병원의 응급실에 그냥 실려가지고 피 철철 흘리면서 누워있는 그 의사도 고개를 절레절레, 이 사람이 이제 끝났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장기가 다 멈춰가고 모든 기관이 다 끝나도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청력입니다. 여러분 어디 뭐 병원의 중환자실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뭐 인공호흡 해가지고 뭐 전혀 뭐 의사소통도 안 되고 내 소리 못 듣겠지 해가지고 아이고 언제 돌아가실까, 유산 어떻게 나눠야 될까, 그 살아남으면 큰일 납니다. 다 듣고 있어요. 네가 그런 말 했지. 그렇게 됩니다. 이건 남아있습니다. 이분이 완전히 죽은 것 같이 됐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청력이 지금 살아있고 이분이 의식이 무의식 상황 속에서도 그걸 듣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의사가 왔다 갔다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다 죽었다 하고 가족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수선을 떨고 있고 그러다가 의사가 마침내 가족들에게 운명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나 안 죽었는데 막 몸부림을 치려고 해도 이게 안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막 이대로 있다가는 자기 정말로 완전히 죽은 사람 되는 거니까 막 하다가 보니까 손가락이 반마디가 살짝 움직여지더라는 겁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아내의 다리를 이렇게 긁으면서 나 살아있어 이렇게 막 지금 의사 표현을 하는데 아내가 그 손가락을 이렇게 보더니 움직이고 있는 그 손가락을 탁 치면서 죽었다잖아. 드디어 그냥 의사가 얼굴에다가 흰 천을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냉동실이 있는 그 안치소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큰일 났습니다. 냉동고에 들어가면 이제는 완전히 더 이상 끝나버리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한번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막 부인을 또다시 긁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또 손을 치면서 의사 말 들어!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 말 들으면 죽는 겁니다. 네, 아무리 교육 많이 받고 훈련 많이 받은 의사를 할지라도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 판단 착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판단 미스하지 않고 착오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인도하시는 그 길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인도하심을 받아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맞닥뜨려지는 현실과
우리가 충돌하는 순간이 다가오면 진짜 꼼짝없이 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야, 이게 정말 먹혀들까? 이렇게 내가 순종하며 내가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정말 내 삶에 이게 도움이 될까? 이게 사업이 정말 이게 될까? 이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하면 이 복잡다단한 사회 속에서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사람 노릇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게 정말 내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인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걱정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몇 번을 말해도 우리 어떻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사람에게는 우리 입 닫아버립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계속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어느 순간인가 성령께서 소멸되어 버리십니다. 완전히 떠나가진 건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시지만 더 이상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거두어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 불행한 거죠. 예전에 한 방송사에서 기억하시나요? 양심 냉장고라고 하는 프로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밤에 그 자동차 몰고 가던 분들이 사거리에서 빨간불 켜지면 딱 그 정지선에 정확하게 서는 그분에게는 냉장고를 선물로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회였습니다. 카메라가 쫙 거기를 비추고 있는데 차들이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고 서도 그냥 걸터서 버리고 제대로 딱 정지선에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도 없고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심지어는 밤을 꼴딱 새우고 새벽 4시가 됐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TV에서. 더 이상 이제 안 되니까 PD가 이제 철수하자 우리. 그런데 딱 그 순간 어느 차 한 대가 빨간불에 딱 정지선에 그대로 멈춰섭니다. 딱 정확하게 달려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운전자가 누구냐면 지체장애인이었습니다. 야, 밤새 이분이 처음 이곳에 멈췄다. 그 소감을 딱 마이크를 대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이 저는 늘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쳤지만 이분이 그 냉장고를 타가셨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다 못하겠다, 나는 그거 못하겠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위해서 우린 약하지 않습니까? 우린 휘둘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우리 감각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들이 금식기도 하면서 막 바울과 또 바나바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데 그들이 그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 동안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그들은 붙잡았을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의 말씀. 우리도 어렵고 우리도 초신자들이고 우리도 두렵고 저 두 사람이 기둥과 같이 빠져나가면 우리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요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으니 우린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들이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며 압도받으며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자신들의 교회의 운명을 걸고 그들은 그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게 다가온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인도하심의 음성을 우리가 검증해보고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분은요 자꾸 예언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나 어떻게 되나요? 나 어떻게 인도 안 받아야 되나요? 자꾸
추구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자다가 꿈꿨어요. 그 꿈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나가야 된다, 자꾸 그렇게 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예언도 물론 가끔 있고 꿈도 가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향으로 쓰임도 받게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꿈꾸는 사람과 예언하는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불량스러워지면 우리가 늘 완전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흔들리고 휘청거릴 때가 되면 그 꿈이나 예언조차도 우리를 오도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통로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지금 망가져 있어요. 그럼 그 길은 원수 마귀가 우리를 인도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꿈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 보면 중요한 것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제 보십시오. 이제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완성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넘어가는 그 어떠한 말, 어떠한 꿈, 어떠한 예언, 어떠한 심지어는 성령의 인도하심, 만약 그렇다면 그 성령은 성령이 아니라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온전하게 기록된 이 말씀을 넘어가서 자기 스스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화합하는 말씀, 부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어서 내 안에 말씀을 채워야 하는 것이고 큐티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에 내 인생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렵고 떨릴 때도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면 나를 압도하시고 나의 두려움을 압도해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546장에 나오듯이 굳게 서리, 영원하신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무엇 위에 굳게 선다고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알버트 하이드라고 하는 분은 사업을 하던 분입니다. 경제 공황 때 파산을 해버리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많은 사람이 목숨 끊고 폐인이 됐는데 이 알버트 하이드 씨는 잘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로 나갑니다.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위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또 기도하니까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말씀으로 자기의 과거 사업할 때를 생각하니 회개가 막 터져나옵니다. 그 중에 그가 크게 회개한 것이 뭐냐면 사업하면 돈이 막 급할 때가 있고 쪼들릴 때가 있고 넉넉하지 못할 때가 있으니 11조를 그가 그냥 섣불리 그냥 대충대충 했습니다. 불성실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회개가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가지고는 빚을 어느 정도 갚았습니다. 다시 그가 이제는 11조 생활을 하리라 그러면서 합니다. 이렇게 먼저 신앙을 바로잡은 이후에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약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약품을 판매를 시작합니다. 이게 날개돈 친 듯이 팔려나가면서 재기에 성공하고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었습니다. 그가 만들었던 약품이 바로 맨솔에담 로션입니다. 여기 막 뭉치고 아프고 할 때 바르는 그 맨솔에담 로션, 후끈후끈한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들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약 18개월에 걸치는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은 가장 먼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오늘날의 키프로스 섬입니다. 여기 가서 복음 전합니다. 그런데
부부로에서 복음 전할 때 아주 거친 저항에 직면을 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구브로 섬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 총독인 서기오 바울, 권력을 가졌습니다. 가장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는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아닐까요? 그러나 많은 권력 소유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다 가졌지만 그의 영혼이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진리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제 앞으로 몇 달 후면 4.15 총선 아닙니까? 분명히 그런 사람 나올 거예요. 국회의원 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지금 있는 현역들도 마찬가지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점쟁이 쫓아가는 사람, 내가 과연 될까요 안 될까요? 왜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화무십일홍, 꽃이 열흘 만에 다 떨어지는 것처럼 피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화려한 그 권력, 그 막강한 힘, 여러분 민심은 언제 뒤집혀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권력자는요 두렵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쟁이 쫓아가고 하여튼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쫓아가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사주를 묻습니다. 이게요 오늘날만이 아니라 과거시대, 이 로마시대에도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고위 권력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자기가 아예 그냥 전속으로 고용한 무당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도 역시 그런 영적 두려움과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출신 박수무당을 고용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 정책을 결정하고 선택 결정 내리는 순간만 되면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이리이리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바예수는 돈을 풍성하게 받아서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갑자기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만이 하나님이시고 참신이시고 그 나머지는 다 가짜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이 있고 인생이 풀리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이걸 들어보니까 자기는 앞으로 이제는 끈떨어진 연이 돼버리고 돈도 못 벌고 서기오 바울 놓쳐버리면 입에 풀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이를 갈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방해하고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막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는 반드시 영적인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그런 상황이 될 때 놀라지 않습니다. 아, 왜 이러지? 그러질 않아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삶에 영적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 그걸 마귀가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반드시 도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안간힘 쓰고 이를 갈면서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겠죠. 이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레 겁부터 먹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하고 자녀 양육하고 내가 인생길 걸어가면 그럼 나에게 어마어마한 마귀의 도전과 세상의 도전과 시련이 올 텐데, 그래서 아예 그냥 지레 겁먹고 포기를 해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모님께서 청년 시절에 교회 청년부 열심히 다니면서 어느 선배, 여자 선배하고 하여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이제는 가고 또 서로 간에 뭐 직장도 가고 그랬겠죠. 이러면서 그 선배, 여자 선배가 이제 교회를 떠나버린 겁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아예 교회를 담을 쌓아버렸답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세월은 가고 잊혀져 버리고 그러다가 또 이 사모님이 목사님과 결혼한 이후에 그 언니를 어떻게 또 만났는지 다시 복음 전하고 언니 다시 교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교회를 나가는데 그래도 신앙생활이 이게 제대로 되나요?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나일홍신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이게 안 좋으면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건가 내가 정말 이런 상황 계속 그냥 그런 상태 그 정도의 신앙 그 정도의 교회 생활. 그런데 이 여자분이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을 하다가 그 동료 교사들이 어느 날 전보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점심시간 같을 때 갔겠죠. 그러니까 뭐 그냥 같이 그냥 이동하다가 거기 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당이 점보는 그 사람이 계속 점을 이렇게 막 하는데 이 점괘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용을 써도 이게 안 나오니까 이 무당이 와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중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 있는 거 아니냐고. 자기는 예수를 내가 정말 믿는가 안 믿는가도 지금 반신반의 스스로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나 교회 다닌다고 했더니 이런 데 오지 말고 교회나 열심히 다니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놀랬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나일홍신자로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나에게도 내가 구원받았으니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전능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영적 도전 앞에서도 여러분 겁먹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갈 때 성령이 마귀의 모든 공격, 세상의 모든 도전,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나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올 겨울은 춥지 않았습니다. 눈이 막 펑펑 내리는 거 보고 싶었는데 그런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상해 보세요. 막 눈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도로가 설원이 되었습니다. 차들이 운전을 하려고 해도 막 바퀴가 헛돌고 막 뒤로 밀리고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설차가 앞에서 쫙 밀고 가주면 뒤를 따라서 그 앞장선 제설차의 뒤를 따라 우리는 목적지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따라 나아가면 그 어떤 영적 도전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사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그 말씀 붙잡고 선포하며 나가니까 영적 도전이 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영적 도전을 극복하니 총독이 믿는 신기하고도 놀라운 멋진 역사가 그들 앞에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영적 도전을 극복해 나가면 골짜기가 깊으면 산도 높듯이 그 도전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고통스럽고 힘들었을수록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맞서 싸워 나가셔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사십시오. 말씀 붙잡고 순종하시고 다가오는 영적 도전에 맞서 여러분 승리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과 인생살이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